마이페페어에서 티셔츠 자랑 이벤트에 당첨돼서 배송이 온 걸 뜯어볼라 하는데 퐁퐁이 영양제랑 퐁퐁이 사료가 배송이 같이 와가지고 함께 뜯어보려고요. 퐁퐁아 이거 너 거야. 이거 너 거야. 퐁퐁이 한상아들을 먹이다가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가졌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은 다 끝나요, 한 달이. 그래서 마그네타 영양제, 항산화제를 주문을 했어요. 여기에는 후코이카를 먹였는데 좀 효과를 봐가지고 얘네가 파는 항산화제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캡슐을 잘라서 주면은 빨간색 액체여가지고 진짜 안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원래 잘라서 줄려 했는데 밥에 섞어서 그냥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지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그네타 미니를 샀어요. 이렇게 두 통을 주문했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아,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4개 들어있어. 이거를 다 먹이고 한 4달 먹이는 거거든요. 4달 먹이고 한 달 휴식을 가질지 아니면 이게 2달 정도니까 2달을 먹이고 한 달 휴식을 가질지 그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좀 더 생각해보는 거야. 다음에 바네피샵에서 파는 동결건조 사료 샀어요. 홍포이가 원래 주식으로 먹는 게 동결건조 사료여가지고 그게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홍포이가 원래 프라이멀 토끼 사료를 먹었는데 이번에 다른 맛으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프라이멀 칠면조 사료 시켰어요. 원래 토끼를 먹다가 여기서 이렇게 강아지 몸무게랑 다이어트 유무랑 중성화 유무까지 있고 시니언지 아닌지 그런 걸 해가지고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퐁퐁이는 이렇게 36g에 맞춰서 주면은 살찌거든요. 왜냐면 쟤는 진짜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시켜도 디스크 때문에 20분 이상 절대 안 시키거든요. 10분에서 20분 사이만 시키고 이렇게 챙겨주게 되면은 간식을 절대 못 먹여요. 그래서 간식도 주려면은 이거보다 조금 적게 줘야 돼서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줘서 간식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좋다. 이거 스티커로도 돼 있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다. 이번에 원래 먹던 사료는 이거 토끼였어요. 얘는 터키. 이걸 다 먹어가지고 얘로 시켰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이페페어 박스가 왔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와우. 와우.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많이 들어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홍포이 이거 니꺼야. 이거 봐요, 우와. 우와. 양미리 트릿이에요. 우와. 뭐야? 나 열비고 트릿만 봤지. 이런 거 못 봤는데? 우와. 엄청 길어요, 이거. 진짜. 홍포이 오빠, 너 간식. 우와. 꽈배기 껌이래요, 꽈배기 껌. 소고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소고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네요. 우와! 두 개, 두 개. 퐁퐁이 거, 퐁퐁이 거. 이것도 간식. 이거는 블루베리 껌 같은 건가 봐요. 그리고 강아지 물티슈다. 물티슈인가 봐요. 대박! 릴리스 키친. 릴리스 키친의 간식이에요. 우와.
이거 그때 그 샘플을 조그만한 거 받았던 거 그건데 이거 샘플 받고 나서 뭔가 간식 좋아 보이는데 살 거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이거를 본품 하나를 요새 비쌀 텐데. 헐. 우와. 어, 이거 사료야? 에? 사료인가? 이게 사료인가? 어, 이거 사료인가? 간식인 줄 알았는데? 기존 사료에서 이걸로 바꾸는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식이라고 그때 그분이 이거 간식이라고 하셨어가지고. 땡큐 파이팅 하시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간식이라 생각했는데 이거 설마 사료인가요? 오히려 더 좋은데, 그러면? 어, 우와! 치카펜이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치약 다 쓰면 이게 치약이랑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치약 다 쓰면은 이걸로 한번 갈아타서 써볼게요.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어! 우와! 치약이네! 치약 다 쓰면은 이걸로 갈아타면 되겠어요. 받은 것 중에서 진짜 제일 신기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양미리트릿. 양미리트릿 처음 봐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제가 그때 페페어 갔을 때 간식류는 그냥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런 것까지 있었나 봐요.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요. 이거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사료래요. 아 이렇게 생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사료가 어딨냐고. 진짜 사람 시리얼 같이 생겼잖아. 간식을 잘 안 주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사료를 릴리 스케치 사료를 이렇게 봤다니. 홍콩아 이거 다 너꺼다. 너 완전 부자 됐다 부자. 제가 산 거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써보고 싶은 것들, 신기한 것들, 먹여보고 싶은 것들을 랜덤 럭키박스로 받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홍콩아 이거 너꺼다 너꺼. 감사하다 해라.